제가 있던 곳이 현장의 가운데였습니다. 여기는 이태원! 이태원을 훔치지 않고 와주세요! 모든 언론에서 연락 주신 분들도 많고 유일하게 제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했던 BJ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사람이 돌아가니까! 사람이 죽는다고! 정신과 병을 다니면서 힘든 상황이었고 사람만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한 번 더 내 삶을 부여받았다. 저는 작년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BJ 베지터라고 합니다. 사고를 겪고 저 그때 아예 매치를 아예 안 봤어요. 예, 아예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봤어요. 돌아가신 분들도 생각나고 그러면은 우울해지고 가슴 아프니까. 제가 한동안 못 가다가 평생 이렇게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한번 다시 간 거예요. 골목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좁은 골목이었구나. 빈 그 골목을 봤을 때 이렇게 좁았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.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. 와, 나가는 것도 좋네, 이제. 아, 마스크 좀 벗을게요. 이런 날 왜 이태원을? 이런 날 오는 거지, 순하야. 평소에 왜 오냐? 개인 방송 팬분들에게 할로윈 데이를 보여주고자 이태원에 갔다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아하. 아이고. 야. 개쩔어. 처음엔 저도 즐겁게 주변 사람들도 막 인사도 하고 예 방송하면서 가다가 앞에를 쭉 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너무 많은 거예요. 와 진짜 잘못 들어왔다. 자 앞에가 막혀 있어요 지금. 어느 순간 딱 가는 순간 멈춘 거예요. 시청자분들 그래 빠지자 사람 너무 많다. 아 밀지 마요. 빠져 나가려고 이렇게 비집고 가요. 계속 이동을 합니다. 결국 못 버텨서 쭉 밀려와서 여기서 한 5분인가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게 저려오더라고요. 하체가 거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아무래도 피가 안 통해지니까 아프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안 움직여졌어요. 그냥 살려주세요. 주변을 봤는데 위에 이제 공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. 그 생각에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올라가라. 감사합니다. 상황이 앞뒤로 빨려있어. 열심히 하는 거야. 올려줘, 올려줘 얘. 가봐, 하나, 둘, 셋. 물 좀 뿌린다, 물. 가라, 가라, 가라. 다 숨을 못 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압박으로 인해서 빨려 들어가신 분도 있었고 아마 누구라도 생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. 사람이 돌아가니까! 사람이 죽는다고! 20대나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, 진짜.
비극이고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많은 요원들이 있었다면은 그분들에 따라서 뭐 시민들이 행동을 했겠죠. 예.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참 그 분들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일단 누군가 책임을 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유가족 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사죄를 하는 게 제일 먼저지 않을까.